호이안인데요. 여기도 상당히 차들이 많아요. 지금 저쪽에 보시면 경찰들 서 있죠. 네, 저기 약간 노란색 옷 입고 노란색 모자에 빨간 띠 있는 사람들이 경찰들이에요. 정말 재수 없으면은 걸리면 좀 얘네가 또 의외로 벌금 같은 게 되게 세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기 베트남 사람들도 그러는데 이 여기 또 경찰들이 뒷돈 받는 게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서 뭐 심하게는 뭐 정말 막 심하게도 요구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무튼 정말 복잡한 오늘 너무 많네요. 근데 이 오토바이 타는 게 되게 재밌어요. 재밌긴 한데 이렇게 막힐 때는 이 매연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뭐 다니시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네, 막히는 길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오토바이 매연 장난 아니거든요. 호이안에 지금 이거 저녁 풍경이거든요. 네, 뭐 온갖 가게들 천지죠. 이런 포장마차에서 파는 것들도 잘 보면은 네, 저도 몇 번 사 먹어봤는데 관광객은 두 배예요 가격이. 자, 일단 여기다가 네, 오토바이를 타고 왔으면 여기다 이제 주차를 네,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이제 이 호이안의 올드타운을 걸어 다니면서 네, 보도록 할게요. 아, 아이스크림. 오케이. 겜. 저 아이스크림이래요. 아이스크림도 저렇게 막 돌리네. 지금 보시면 아줌마가 막 저렇게 돌려요. 그래서 흔들어서 하나 봐요. 와, 여기 아름답네요. 여기 식당이, 아니 커피숍이구나. 커피숍은 다, 호이안 로스터리. 저기 호이안 로스터리 에스프레소 앤 커피하우스라고 써있잖아요. 네. 이 호이안에 특히나 지점이 몇 개 있는 그런 커피숍이에요, 이거. 호이안 로스터리. 건물도 고풍스럽고요. 네. 한 번은 와볼만 해요. 꼬요가 떡을 사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떡이랑 거의 질감이 비슷한데, 떡인가 한번 먹어볼게요. 와, 꼬요가 이거 떡을 사왔는데, 진짜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송편 같은 거에다가, 그 땅콩 같은 게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맛인데, 진짜 맛있네요. 이거 땜라지? 반또이. 반또이. 이게 이름이 반또이래요. 반또이. 맛있는데요, 반또이. 반또이 보이시면 사서 드세요. 네. 자, 호이안의 야경이에요. 어두우면은 그냥 이렇게 불빛만 보여요. 나는 해지기 전에, 해지기 직전쯤에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배 타는 게요. 와, 근데 사람은 정말 무지하게 많네요. 하머치 한 개? 한 개? 5만? 네. 5만 동? 네. 5만 동? 여기 봐요, 한 개? 12만. 꽤 노. 오케이, 1, 2, 3. 10만 동, 3개, 10만 동. 배는 얼만데? 배다? How many people? Two. Two people and candle? 30만 동. 30만 동? Yeah, two people. 20분. 20분? Yeah, candle, 한차. 20분? We buy back candle, 한차 for you. 지금 여러분들이 호이안에 오시면은 그 여기 지금 투봉강에서 배를 타시는데 지금 저기 멀리 보시는 다리 보이잖아요. 저 다리, 저 화려한 다리, 뭐 짧지만 저 다리가 이제 뭐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저 다리 앞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 다리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데인데 저기에서 배를 타시면은 가격이 진짜 엄청 비싸요. 예, 네, 그래서 그 지금 저 다리에서 지금 제 어느 정도 거리가 보이시죠? 이쪽 좀 멀리 좀 걸어 나와다 보면은 여기 아래에 이렇게 지금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아래쪽에 네, 이렇게 다른 배들도 이렇게 있어요. 네, 저쪽에서는 호기케이가 많겠죠. 사람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쪽에 또 보시면은 배가 계속 있잖아요.
그죠? 네. 저기에도 배가 계속 있죠. 네, 여기에 있는 배들은 딜만 잘하면은 싸요. 네. 네, 이제 뭐, 아우, 이거 뭐, 딜하기도 귀찮고, 말도 안 통하고, 뭐, 이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어디나 다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 분비는 데는 호객행이 진짜 많고, 가격 진짜 비싸고, 네, 저기 저 다리 있는 쪽. 하지만, 조금만, 지금 제가 저 다리에서 한 100m 정도 걸어왔거든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오면은 한적하고, 요게 또 배들 다 주차되어 있고 있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가격이 좀 훨씬 싸죠. 자, 저는 배를 탔습니다. 네. 어때요?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60만 동 부르고, 30만 동 부르고 이거 다 사기예요. 네. 뭐 물론 뭐 여행 와서 뭐 그 정도 더 써도 되지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쓰시는 분들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더 질적으로 안 좋게 되고 한국 사람 다 나중에 올 한국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피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튼 가격 아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 아무튼 뭐 호얀 야경은 진짜 이쁘긴 하네요. 이렇게. 네. 요렇게요. 네. 아 이걸 딱 해가 딱 질 때쯤에 노을을 보면서 타면은 진짜 끝내주는데 네, 저는 이 정보를 위해서 네, 여기에 와서 그냥 이 시간에 꾸요랑 둘이 그냥 수영장에서 놀다가 네, 이제 왔어요. 지금 저기 정면에 보이는 데가 호얀 야시장인데 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호얀 야시장은 잘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또 반대쪽도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사람들 앉아서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러죠. 소원동은 지금 여기에 되게 많죠. 네. 저거 그냥 배 타시면서 주워서 소원 빌어내는데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실 거고. 근데 소원동을 5만 동 달라 그러네. 네, 2,500원. 네, 가격이 말이 안 되죠. 이 배값은 저는 지금 15만 동 냈어요. 쟤네들이 처음에 부를 때는 막 30만 동, 40만 동 달라, 50만 동 달라 막 이러는데. 네. 말이 안 되는 거기고 아무튼 그건 그렇고 네 호얀 야경이 너무 예쁘네요. 아 근데 호얀은 낮에 있을 때는 엄청 덥더라고요. 네 해쨍쨍할 때는 뜨거워서 막 살이 익는 것 같아요. 다니질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 그 꼬요한테 물어봤더니 뭐 7, 8월에는 뭐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간대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더워서. 아 평화롭고 아름답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앞에 보이는 다리 저 다리는 이제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다리고 저 다리 뒤쪽으로는 네, 4성급, 5성급 호텔들이 꽤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 보이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그 진짜 재래시장도 나오고요. 그리고 도자기 마을이라고 하는데 뭐 특별하게 볼 건 없더라고요. 거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 뭐 유명한 그 건물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작게 그 빨간색 흙인지 돌인지 아무튼 그걸로 이렇게 전시해놓고 만들어놓은 데도 있고요. 네, 아무튼 배는 저쪽 메인 거리에서 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다리까지 오고요.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돌아서 네, 다시 또 호얀 네, 메인 그 거리 쪽으로 가나봐요. 대충 보기에는 왕복하면은 한 20분? 네,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아, 이런 데를 혼자 와서 네. 아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저한텐 꾸요가 있으니까요. 그치 꾸요? 자 꾸요 한번 보여줄까요? 근데 그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치 꾸요? You happy? Why no happy? 외려 좀 외곽적으로 좀 이렇게 나오니까는 더 조용하고 그죠? 네 한적하니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뭐 이런 거 감상하고 뭐 예쁜 것도 많이 보이는데요. 아, 아무튼 좋네요. 네, 호얀 돈 많이 벌겠네. 자, 지금 이렇게 네, 호얀의 등불 보이시죠? 네, 요거예요. 자, 꾸요 또 게임하고 있어요. 네, 저게 이제 얼굴을 가리고 네, 걸어가서 여기 위에 있는 도자기를 깨는 건데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결국은 못 깼어, 봐. 또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요. 네.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네. No, no. 지금 여긴 호얀 야시장이고요. 네, 저쪽이 호얀 야시장 입구인데 지금 가게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요거 샀어요. 이거 US로 4달러고요. 베트남 돈으로는
구만동이래요. 그러니까 이 집이 제가 보기엔 제일 싼 것 같아요. 구만동.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산 게 요 사이즈, 요 아래 맨 아래 사이즈고, 이게 요 맨 아래 노란 거요. 네, 저거요. 네, 이게 구만동 4달러, 4불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 가면은 진짜 큰 거 있거든요. 네, 저거는 한 28인치 캐리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7불. 그 다음에 저 중간 거보다 조금 작은 거는 안쪽에 있는데, 안쪽에 있는 거는 3불 정도 하네요. 여기 이 집이 제일 좋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가격도 제일 좋고요. 네, 오케이, 까만님. 네.